예,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네요. 예, 거야, 거대 야당, 방송법 새벽에 본회의 강행 처리, 여,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참, 이게 큰일 날, 이 야당한테다 이렇게 엄청난 수를 갖다 몰아주니까 혼자서 나라를 망쳐먹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사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붙였다. 해당 법안은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거 완전히 뭐 자기당끼리 몰아붙인 거죠.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서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남아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문 진법을 상정했다. 이것들 아주 완전히 이재명이 사람들이잖아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법 가운데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어서 통과시킬 방점이다. 완전히 법을 때려 바꾸네요. 민주당 내에 이재명이 당대표 하는데 걸림돌이 된걸다 하고 치우더니 완전히 이재명을 위한 법이에요, 이게. 나라까지 망친다고 그러네. 방송사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순으로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참, 개판이네요.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사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사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남은 법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지난 25일 방송사법 중 처음 상정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운영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진법 상정과 함께 강승규 의원을 첫 주자로 앞세워 3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방송사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의 이제 정치적 코멘트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나라 기강을 흔들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에요. 이미 여당을 무시하고 국가 예산이나 정부의 부채를 무시하고 선거에서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환심사기 위해서 미끼로 던진 25만 원, 민생 자원금을 단독 처리해버렸어요. 나라에서는 지금 국가 재정 빚이 이자만 해서도 6조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빚을 이 빚에 대한 이자가 6조 원이 넘는 그런 걸 지불해야 되니까 살림살이니 벅차니까 이 민생지원 25억을 반대하는 거죠. 이건 이재명이 표기해서 인심으로 갖다 던지는, 선거 때마다 던지는 것이 뭐 민생지원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다 우리 후세들이 빚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 달고 맛있으니까 그냥 그거 받아먹고 표 찍어주고 이런 버릇을 들여서 지금 이런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재명이 약속한 것을 자기가 지킨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다음에 표심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단독으로 거대 야당을 호남 사람들이 갖다 만들어주니까 이따위 짓 하잖아요. 나도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을 만들었는지 지금 국가법을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 3선, 4선 의원도 다 빼버리고, 민주당 뭐, 에? 저기 저, 추미애라든지 무슨 뭐, 김원식인가 누군가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보세요. 뭐 국회의장이니 뭐 박찬대니 뭐 이거 다 이게 이재명이 지금 사람들 아닙니까? 친명계. 그리고 우리 지금 저, 민주당 3선, 4선 의원들을 나온 것은 전부 강압적으로 협박해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이 저기 후보 사퇴를 압력을 넣으니까는 사퇴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러고 나서 3선, 4선 의원 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당후보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단독 후보를 냈어요. 예? 박찬대도 후보들 네다섯 명 나온 사람 다 갖다가, 예? 못 나오게 압력 넣고 협박해가지고는, 예? 물러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당내 민주당 의원 중에서 하나도, 당대표로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이가 뭐 대단하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범법자지. 중앙대 뭐 무슨 법대 나온 사람이 크고 쟁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하심사기에서 25만원 민생지원을 단독 처리한데요. 이번에 공영방송 KBS 부책임자 탄핵을 위한 방송사법을 공영방송 영구히 장악하려는 법을 야당이 여당 없이 28일 새벽에 단독 처리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자기들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게. 민주당의 법들을 전부 이재명을 위한 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다. 지금까지, 수십 년 내려오던 법들이 이재명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걸, 자기 권한을 가지고 선거에 나왔을 때 유리하다. 마지막까지 이 국회의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한테 복종하려면은, 다음 국회의원, 지명선거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1년 전에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당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면. 그러니까는, 1년 전에 내야 되는 것을 이재명을 위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야지 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악하죠. 민주당의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법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나라법도 이지랄하고 있네요. 지금. 28일 새벽에 단독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범죄를 덮기 위해 당대표 단독 추대를 위해 민주당은 밑밥 깔기로 원내대표 국회의장 후보에 모두 호남 출신 민주 3선 4선 의원들을 후보 사퇴 압박으로 친명계로 판을 짜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독재 기반을 만들고 이제 이 나라 방송 정치판이 거대당 민주당 이재명 맘대로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 나라 안에서 이런 걸로 골머리 아프지 말고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근데 국가적으로 일을 못하게 뭐 탄핵 운운하고 탄핵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범죄 사실을 덮게 그 보니까는요. 나도 맨 처음에는 뭐 여당이 너무 이렇게 이재명을 너무 몰아세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구속시켜야 될 그런 중대 사안이더라고요.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먼저 자기를 안전하게 해서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다. 자기 방어는. 그리고 그 대통령 탄핵을 지금 몰고 가면서 자기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밑밥을 깔고 이 정치 자기 민주당 내에서 독재를 하더니 지금 밖에 남아서도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 거야 방송부 새벽에 본회의 강행 처리 여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